이제 그 2019년에 그 사고로 작가님은 실제 몸이 다 죽어가던 상태에서 지금 완전히 되살아나신 거잖아요. 그 몸을 살리기 위해서 뭐 특별히 하신 노력이라든지 뭐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네. 사실은 네. 한 2004년 이럴 때부터도 네. 네. 도시농구를 했어요. 도시농구요? 주말농장. 아, 그 텃밭 그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네. 저기 뭐죠? 양수리 이런 네. 데서 서울시에서도 구장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하고 또뭐 서대문구청에서 저기 일영 이런 데 이제 1년에 5평 분양해 주는 거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게 된게 이제 환경도 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환경 애들도 환경 운동하고 저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늘 염두에 두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먹거리도 환경을 많이 생각한 거예요. 근데 다치고 보니까 정말 절실하더라고요. 아, 평소 때에도 내가 아무 음식이나 먹진 않았지만 먹는 거, 자는 거, 또 뭐, 먹는 거랑 자는 거랑 또 움직이는 거. 요세 가지를 이제 살리는 방법으로 제가 썼어요, 저한테. 먹는 거는, 전에는 제가 탄수화물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수제비, 칼국수,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맛있잖아요. 맛있죠. 그거, 바지락 칼국수 이런 거, 막, 잘 먹고 좋아했는데, 이제 아프고 나서 병원에 있는 동안,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근육이 다 빠지고, 근육이 없어서, 근육이 사실은 너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뭐 심장이라든가 뭐또뭐 고지혈 뭐 무슨 고혈압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음식도 좀 이렇게 가려서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탄수화물도 이렇게 좀 양질의 단백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적게 먹더라도 그러니까 저게 모토가 적게 먹기였거든요. 너무 넘치게 먹지 말자. 적게 먹더라도 탄수화물도 먹고, 또, 아니,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도 먹고, 이렇게 단백질을 좀 많이 먹자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먹거리도 옛날에는 마트에 가면은 예쁜 것들 쫙 진열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착착착착 그냥 이렇게 넣고, 그냥 바구니에 넣고 그냥 집에 와서 음식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아픈 이후에는 원산지라든가 여기에 이제 어떤 첨가물이 들어갔는지 이런 걸좀 보고하고 특히 채소 같은 거는 이제 도시농부를 해가지고 다 제가 직접 재배한 거. 재배해가지고 나눠주고 제가 먹고 그래서 진짜 다르거든요. 맛도 다르고 영양도 다 다르고 또 나눠주니까 좋고 그쵸. 그로 인해서 또 관계도 또 형성되고 나눠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세 가지 모토를 제가 가지고 해요. 많이 움직이고 원래 또 걷는 것도 좋아했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 걷는 것밖에 없구나. 왜냐면 구부리거나 뭘 드는 일을 못하거든요. 아직도요. 엎드리거나 드는 걸잘 못하니까 이제 걷는 것밖에 없구나. 누워 있거나 걷는 것밖에 못하니까 자주 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무심코 건강을 위해서 걸었다면 지금은 이제 마음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왓칭한다 그러죠. 지금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바라보는 나. 그러니까 이제 메타인지 즉 나의 생각을 바라보면서 걷고 내 감정을 바라보면서 걷는 이런 걷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느리게 걷기. 둘레길을 걷는다든가 마을길을 걷는다든가 이렇게 많이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먹거리 그런 거또 도시농구하면서 농사 짓는 거. 그리고 잠은 제가 그랬죠. 잠은 충분히 제가 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중요시 여기고 옛날에는 아프기 전에는 야행성이었어요. 완전 야행성이라 보통은 1시, 2시 돼야 잤는데 아프고 나서는 약간 잠,
미라는 게 떠오르면 가서 누워요. 아, 바로 주무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또 그게 또 가능했던 게 뭐냐면 네. 비대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팬데믹이 와가지고요. 네, 네. 뭐 어디를 출근하거나 맞아요. 어디 외부에 뭐 가서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것도 많이 줄고 네. 아프니까 또 더군다나 모든 게 정지가 됐으니까 네. 조금만 잠이 딱 떠오르면 가서 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저를 살리는 법으로 잘 활용했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충분히 잠자기. 네네. 이게 일종의 몸의 회복을 위한 네네. 이제 작가님이 노하우인 거죠. 네네. 몸을 살리고 회복하는. 네.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몸을 또 행복하게 하는 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 몸이 행복하다는 건 일단은 어떤 건가요? 저는 네. 몸이 행복하다라는 건 삶이 행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몸이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네. 어떤 몸으로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사는지를 보는 네. 거죠. 아, 내가 어떤 존재 방식으로 살지? 네. 아, 내가 순간에 사는 거를 지향하고 있구나. 네. 그렇게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늘 과거에 뭐 이런저런 상처받고 그쵸. 배신 느끼고 막 이런 게 얽매이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전에는 거기에 함몰돼가지고 오랫동안 슬퍼하고 못 헤어났다면 지금은 아, 내가 행복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 선택이라는 말을 썼어요. 네. 나는 행복이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지금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누구에게인가 배신을 받고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여기와 지금하고는 분리해야 되겠다. 지금의 내가 그를 바라보는 네. 눈을 가져야 되겠다. 네. 즉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또는 왓칭이라는 단어 이런 네. 것도 썼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선택이 행복을 선택하는 게 나만 행복하면 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독선적이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도 정말 네. 나다움을 발현시킬 수 있는 나다움에 정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씨앗을 가지고 왔는가 네. 이걸 할 때 그 씨앗을 정말 꽃을 피우고 빛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이런 나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다운 나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나만 좋아하면은 그 혼자 살아야죠. 인도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의미가 있는 이런 거가 저는 행복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말하지 않아도 네. 제 안에 어떤 안정감이란가 만족감 이런 걸 주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저 혼자 좋으면은 하루 이틀이지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작가님 그 2019년에 큰 사고 이전에는 되게 여러 가지 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고 제가 그냥 상상을 해보기에 욕심도 많으시고 성취욕도 많으시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 사고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행복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인생 목표 같은 게 좀 달라지신 게 있나요? 네,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행복의 기준이 네. 전에는 네. 어찌 보면 미래에 있었죠. 미래에 네. 있었고 네. 원래 성격상 네. 약간 회복 탈성이 높다고 할까? 네. 그래서 어렵고 장애물이 있고 힘들거나 관계가 힘들거나 그래도 빨리 빠져나오는 성격이었어요. 애니어그램이 뭐 애니어그램에 이제 혹시 그런 게 또 공부하면 나오는데 네, 성격이 네. 나오는 거 보면 그게 이제 7번 유형이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늘 모험하고 즐거운 거 지가 행복한 거 선택하고 네. 이런 성향의 그 기질을 가진 성격을 네. 가진 사람인데 네. 그래도 저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행복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좀 도움도 주고 의미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미래에 살지 않고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에 살자.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이나 네. 또 심리상담 미론가들이 네. 현재에 살아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주로 많이 상담 기법에 아주 병리적인 환자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많이 쓰는 게 ACT라는 네. 수용전념 치료 네. 기법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현재에서 너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완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가 가고자 하는 곳에 묵묵히 갈 수 있는 거기다 전념을 해라. 이런 기법인데 저한테 그걸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과거에 내가 막 어떤 안 좋은 거 막 인지적으로 융합되고 이거를 좀 탈피하고 현재에서 이완하고 내가 미래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거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전념하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히어렛 나오예요. 네. 네. 현재에 행복하자. 네. 이런 마음이 현재에 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현재 자기가 행복한 네. 걸 선택하더라도 네. 그 선택이 독선적이면 안 되죠. 나만 네. 좋아하고 나만 네. 온 가족이 있는데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선택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주변과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었지. 저는 균형 하모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인생에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얘기하자면 네. 그든 옛날에 열정, 네. 진정성, 네. 균형이었어요. 열정, 진정성, 균형이었는데 네. 또 이만큼 살다 보니까 네. 열정, 진정성, 균형에서 진정성, 균형성, 하모니예요. 하모니예요. 하모니. 아, 주변과 조화로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사고도 있고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아마 영향을 줬을 거예요. 하모니가 있어요. 하모니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이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인가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우리가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이것이 제 안에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하모니라는 것 같아요. 네. 아직 그 저는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요즘에 저도 약간 그 미래에 되게 지향적으로 살다가 네. 현재 지금의 행복에 되게 저 초점 맞추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미래라는 건 진짜 오지도 않고 네. 사실 그동안 저도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시키는 삶을 살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참 좀 허망하던 것 같다. 미래에 저당 잡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 삶이.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도 네. 좀 많이 그러거든요.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네. 너무 돈을 버는 데만 몰입하지 말고 예, 맞아요. 돈이라는 걸 인격체로 생각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공부해야지 무작정 돈을 번다고 노동에 처박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미래에 우리 인생을 다 저당 잡히니까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거는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늘 미래에 갔거든요. 네. 지금 여기 하면 나 뭐 해야 그쵸, 되는데 그쵸, 예. 나 이거 하고 나 빨리 뭐 해야 네. 되는데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우리 삶을 정말 아프게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저당 잡히고 사는 거예요. 현실이 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네. 그래 순간을 살자. 네. 언젠가 그 김혜자 배우 김혜자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어떤 수상소감을 하는데 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나뭇잎을 바라보고 햇살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는 이것을 너무너무 시적으로 표현한 게 있었어요. 네.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우리가 미래에 살 필요 없고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맞아요. 없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자. 내가 이때까지 받은 거 감사함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자.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원치 않는 사람한테 주면 또 그것도 또 상처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게 나누면서 상생의 원리로 가자. 그게 바로 하모니다. 그래서 저는 깊은 숲속을 들어가면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높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작은 나무가 그쵸, 있어요. 그쵸. 함께 자라는 걸 보거든요. 함께 자라요. 네네. 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인구 밀도가 높다고 하지만 남의 영역, 남의 존재 방식, 남의 바운더리를 노크도 없이 막 침범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거나 단절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면 우리 모두가 죽는 거다 이건. 상생의 원리로 가야 함께 아름다움을 누구에겐가 숲을 보여줄 수 있고 네. 누군가는 목재로 누군가는 이끼로 누군가는 작은 소나무로 누군가는 빛을 바라면서 이파리를 팔랑거리는 이런 존재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숲을 보면서도 아, 우리 인간 세계도 아무리 인구 밀도가 높아도 네. 상생의 원리란 숲의 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영향을 침범하지 않고 네네. 각자의 사랑 각자 네, 동반 성장하는 거죠. 그 이제 실질적인 실천법에 네.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내 몸을 돌보고 안아주는 7가지 습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호흡법, 명상법, 뭐 춤, 아까 춤 말씀하셨죠? 뭐 이런 거 쭉 있던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은 7가지인데요. 네. 이 앞에 이때까지 했던 이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 왜냐하면 호흡은 제가 상담에도 많이 사용하고 네. 제 삶에 저한테도 많이 적용을 하는데 네. 뭐 긴장을 하든 화가 나든 안 나든 이게 아니라 네. 우리 몸 안에 자율신경계에 네. 살짝 순간적으로 의식만 하면 네.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밖에 없어요. 아... 나머지는 다 자율적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호흡이라는 거 유일한 거 하나는 내가 의식만 하면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을 하고 조절을 해서 이 호흡을 할 때 그 영향은 몸과 마음에 너무나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아, 이 호흡을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호흡을 이제 뭐 복식 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좀 빠른 호흡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우리 그쵸. 현대인들이 긴장을 그쵸.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위에 가슴 호흡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 가슴 호흡을 하다 보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 거리가 짧다 보니까 호흡이 빨라요. 네. 그러면서 약간 어깨도 올라가고 약간 긴장 상태 있고 네.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흡을 느리게 하려 그러면 깊이 쉬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내쉬기 먼저 깊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 부정적인 생각과 찌꺼기를 다 내뿜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네. 실제는 아니지만 네. 마음으로 후 하면서 여기에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내보낸다라는 네. 생각으로 호흡을 쭉 후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정말 건강한 생명체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네. 제 역할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건강한 숨을 우리는 들이킨다. 이렇게 저는 들이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길게 내보내고 길게 들이세요. 그래서 네. 한 거의 보면 4초 정도 이렇게 들이켜서 2초 정도 머물고 또 5초 정도 길게 내뿜고 2초 정도 머물고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막 생각이 막 잡동사니 생각이 그쵸. 나잖아요. 네. 그 생각조차도 오면 생각이 왔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따라가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길을 따라가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내 안에 있는 편협하고 고집스럽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쭉 내보내고 또 이 세상에 다 정말 건강한 게 널려져 있는 이 숨을 들이키고 이거를 순환을 시키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도 그렇고 다 순환이잖아요, 순환. 네, 네. 그런 원리로 저는 숨을 쉽니다. 그럼 이게 코로 들이마셔서 입으로 내뱉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뭐 네. 어떤 법칙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주로 네, 네. 코로 들이시고 네. 이게 왜냐하면 습관이 잘 안 되니까 숨이 우리가 습관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코로 들이시고 내쉴 때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잘하는 되는데. 사람은 네네. 저는 이제 의식적으로 네. 하고 네. 2초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입술로 이렇게 숨을 내보내는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호흡이 몇 번을 해서 네. 마음이 잠잠해져. 마음이 잠잠해진다는 건 긴장이 이완됐다는 그쵸, 거거든요. 그쵸. 네. 어깨가 내려오고 네. 숨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명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 네. 뭐 기독교인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네. 묵상이라고 있고 명상도 있는데요. 묵상은 네. 이제 대상이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네. 명상을 할 때는 또 달라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네. 무건기도 할 때도 있고 하나는 명상을 하거든요. 네. 명상은 뭐냐 하면
복잡한 생각들, 긴장된 것들 이거를 네. 아까 숨으로 이완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명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례의 명상의 종례의 목적은 뭐냐? 네. 아까 수용전념 했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목적. 네. 내가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제 호흡으로 사실은 이완을 하잖아요. 네. 이렇게 긴장됐던 게 쫙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네. 어떤 위에 화가 있든 분노가 있던 것이 밑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네. 그리고 나면 네. 이제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 호흡, 뭐 호흡 명상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호흡에 치중을 해요. 처음에 네. 네. 호흡을 해서 굉장히 제 마음 상태가 긴장되고 불안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호흡에만 완전히 집중해서 네.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있으면 네.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의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봐요. 최종 목적은 수용전념 치료야. 수용전념 치료.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현재를 보는 거야. 아,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매이지 않고 내가 가고자 하는 수용하고 네. 저곳에 가야 할 것을 제가 네.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와 타인에게. 네. 저는 저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숨을 쉬는 건 왜 쉬나? 네. 이 명상은 왜 하지? 그래. 내가 주변에 복잡한 문제들, 네. 불편한 문제들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가지고 그냥 명상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는 건 한 가지를 봐요. 아 오늘 내가 오늘 낮에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가 되게 불편했어.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으로 명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불편한 게 나의 욕구는 뭐고 그의 욕구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나는 무엇이 욕구이고 어떻게 하기를 바랬을까? 네. 그 우리 둘의 최종 목표는 뭐지?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한 가지예요. 근데 욕구가 다를 뿐이야. 네. 이런 것들을 명상해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보는 게 바로 명상을 하면서 보는 게 저는 뭐 일반 불교적이거나 종교적으로 하는 명상하고 저하고는 다른데요. 거기서 딱 보는 게 저는 뭐냐면 메타인지예요. 감정의 메타인지 네. 성격의 메타인지 내가 사고하는 것의 메타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해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이걸 보거든요. 그거를 명상을 똑 하고 나면 아 둘이의 목표는 뭐지? 결과는 어떻게 되기를 원했지? 그래 이거였지.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보면서 수용하는 거예요. 지금의 감정, 그가 이렇게 불편했던 감정 네.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내가 이런 욕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나전달법으로 또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진정 원하는 그곳의 목적지에 목표를, 결과를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깊이 잠잠한 가운데 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거기 도착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오늘은 계속 여기 감정의 소용돌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거기까지. 네, 굳이 그까지 가려고 안 하고 이제 매일매일 명상을 자주 하는 것이 목적이지 네. 내가 할 때마다 거기에 목표점에 간다. 이런 거는 또 그것 또한 제 욕망이고 어찌 보면 제 욕심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명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게 이 네. 명상에서도 관계도 보지만요. 네. 몸을 이렇게 바디 스캐닝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몸과의 만나는 것도 이렇게 네. 명상으로 쭉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요 기억이 올라와요. 기억? 네. 자꾸 네. 거기에서 감정 기억이 올라와요. 신체 부위에서. 그러면은 그게 올라오면 그때 당시에 거기로 돌아가서 아 그때는 이런 감정이었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거기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지금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잠잠히 바라보고 쓰다듬어주고 해줄 말 있으면 해주고 네. 이거를 해요. 관계뿐만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도 그렇게 하고 네. 또 몸과의 만남도 그렇게 하고 그거를 명상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명상이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유발 할라리가 네. 자기가 명상하는 거를 쭉 적은 게 있는데 저도 그거를 네. 인용을 해가지고 썼는데 네, 네.
저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이 명상이 끝까지 투쟁을 하면은요 둘 다 지는 패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상을 함으로 인해서 둘의 목표가 뭔가, 나의 목표가 뭔가를 어떤 굉장히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경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마음이 이완된 맑은 가운데 그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맑은 상태에서 그곳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들어간 거는 사실은 극히 드물지만 네. 계속 패턴화해서 이거를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춤, 네. 춤인데 네. 아까 잠깐 말한 거랑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 춤도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자유로움이거든요. 행복 안에 자유로움이거든요. 네. 자유로움, 하모니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제가 선택을 하는 거에는 네. 어떤 제약이 없고 그 선택을 한 거에 책임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직업을 그렇게 자주 바꾼 것도 네. 사실은 어떤 조직 체계 안에서 딱 주어진 역할만 하는 거 별로 저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자유롭게 제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거 이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 몸이 내 생각이 네. 내 감정이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사람이 감정에 억눌려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요 네. 가만히 있으면 계속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완되고요 이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거는요 몸으로 움직이면 저는 이게 균형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원리냐면 신체 심리 기반도 있고요 또 뇌 기반에도 있어요. 공부를 못하고 힘든 아이들은 많이 움직이게 해라. 네. 운동을 움직이게 해라. 네. 특히 이제 초등학교 3, 4, 5학년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많이 장단지가 그냥 알이 배기도로 움직이게 해라. 네. 그러면은 이게 균형 잡힌 뇌로 집중을 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이 된다. 뇌 발달이 이 연합 영역, 두정엽이 발달을 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뇌 발달에 따라서도 움직임을 많이 좀 이렇게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저한테 그걸 적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답답하거나 막 우울하거나 힘들 때 춤을 춰요. 저는 경쾌한 음악만 추지 않아요. 음악을 틀고요. 네네네. 비가 올 때는 약간 토닥토닥 빗소리 나는 소리 듣고 해요. 그러면은 제 몸이 거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최보결 박사님이 춤 박사님 계시잖아요. 막춤 박사님 막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완하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춤을 굉장히 최보결 박사님도 유명하신 분인데 네. 저는 어떤 형식에 의해서 딱딱딱딱 정해진 대로 춤추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고정관념이 굉장히 있는 사람은 네, 네, 네. 그거를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유롭게 치는 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악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주고요. 네. 소리 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때로는 빗방울 소리 나는 거, 때로는 모닥불 소리 나는 거, 멍 때리기도 하잖아요. 모닥불 켜놓고 네. 멍 때리기도 하고 또는 경쾌한 거, 기분 들 때 막 세 박자 왈츠 춤을 네. 막 치기도 하고 네. 어떨 때는 또 행진곡을 쳐놓고 제자리 네. 걷기를 막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은 음악이 단점 이런 것들 해놓고 그때그때마다 음악을 다르게 해요. 이제 음악이 이렇게 왜 선택을 하잖아요. 쭉 있는 거에 선택을 하면 어떨 때는 신의 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막 벌, 나비 이런 곤충들이 날아와서 네. 제가 나무가 있을 때 꽃으로 있을 때 막 이렇게 네. 빨아먹고 이래도 막 이렇게 그거를 다 견디고 있는 이런 것도 하고 또 뭐 바위를 피해가는 거 이런 것도 하고 춤을 추는 게 정말 제 몸과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그 이완이 되고요. 이게 치유가 돼요. 저는 춤을 되게 저한테 많이 적용을 합니다. 아 근데 원래 뭐 춤을 배우시고 좋아하셨어요? 원래 아니요. 제가 네. 브레인 트레이너라고 해서 네. 몸을 움직여서 뇌를 바꿔라 이런 논리에 의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뇌의 불균형 상태를 좀 균형으로 맞추는 거라서 사실 많이 움직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좌우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좌측, 우측을 뭐 교차를 체조를 한다든가 춤도 사실은 걸음걸이도 좌우 교차 체조랑 똑같거든요. 네네. 균형을 맞추는데 이런 것들을 균형에 염두에 두고 또 춤도 추고요. 그 다음에 뇌를 몸을 움직여서 뇌를 이렇게 춤추게 하고 균형을 맞추는 이런 원리로 제가 움직임, 춤 이런 거를 많이 즐겨 치유에 쓰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과 이제 연결돼서 그 걷기. 네. 근데 이게 또 삶과 함께 걷기예요? 삶과 함께 걷기. 네. 네. 네, 그렇죠. 네. 삶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이 걷기는 사실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어디론가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쵸. 어디론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어떤 여행 중에 있는 여기에 멈춰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걸어가는 그 길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걷기하고 삶은 많이 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의 그 제가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칸트라든가 니체라든가 루소 이런 사람들도 걷기를 멈추면 생각이 멈춰진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거기도 제가 이제 써놓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이 지금은 많이 그래도 죽어라는 이런 게 정착된 이런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여기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과거에 우리의 그 이제 선조들이나 인류 인간의 인류로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 끊임없이 걸었거든요. 그들의 삶이 그쵸. 걷는 삶이었어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도 사실은 잠자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는 집이라는 것에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쵸. 있거든요. 뭐 인생의 꿈을 향해서 걸어간다든가 진로를 향해서 걸어간다든가 또 어떤 삶의 나이를 본다면 뭐 삼등분을 내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30, 30, 30 이렇게 해서 그 방향성이 다르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인생의 방향. 그래서 저는 걷기는 삶이다. 삶과 함께 걷는. 그래서 저는 이제 60이거든요. 나이가 61년생이니까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후반전의 삶을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 것인가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과는 물론 사고도 있었지만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게 하모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많은 것을 지식을 축적을 하고 그거를 막 어디 가서 또 뭐라 그러죠? 경제적 수단으로도 하고 물론 거기에 가치가 들어있지만 의미와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이 삶과 함께 있다라는 게 그동안에 정말 많은 것을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것을 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누리고 받았으니까 나누면서 상생하면서 하모니로 가자. 이게 이제 걷기의 방향이에요. 그럼 걸을 때 뭐 특별한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걷기는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는 걷기가 제한적이니까 집 안에서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 밖에 못했어요. 제자리 걷기 그냥 제자리 걷기 밖에 못하고 그랬는데 그게 제자리 걷기가 좀 되다 보니 집 안에서도 좀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워크로도 짓고 뭐 걷고 뭐 이게 되다 보니까 근데 슬슬 마을길도 걸었어요. 마을길도 걸었는데 전에 걸었던 거와 다른 거라는 거죠. 전에 걸었던 제자리 걷기 걸음이 아니고 전에 걸었던 마을길 걷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마을길을 보는 거 듣는 거 없이 걸었다면 지금은 마을길을 걸으면서 정말 보지 못했던 거 들리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도 보고 집의 공간도 보고 집의 모양도 보고 집의 구조도 보고 또 길의 모양도 보고
길 외부에 있는 풀들도 보고, 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걷는 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길을 걷고,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멀리 이제 각 구마다 좀 많이 이런 게 있잖아요. 개천길 같은 거. 네. 개천길을 참 걷기 좋게 해놨죠. 네, 맞아요, 맞아요. 개천길을 걸어요. 개천길을 어떤 지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또 정해서, 왜냐하면 제 몸 상태를 봐야 되니까.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를 좀 많이 훈련을 하고, 괜찮으면 또 어디를 가냐면 또 더 멀리, 또 더 멀리. 아마 우리의 삶과 인생의 걷기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저도 더 멀리, 더 멀리. 어디까지 가냐면 한강, 난지공원까지 걸어갔다 옵니다. 집에 이게 홍제천길을 따라서 한강 네. 난지공원까지 갔다 오는데, 갔다 오는데 10km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1년 전까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힘들죠. 네. 막 여기 좌골도 아프고 네. 허리도 아프고, 그때 이제 허리 이게 벨트하고 있는데 네. 너무 아픈데, 진짜 안 그러면은 이게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걸어야 되겠다 했고요. 첫 번째 1년을 그렇게 한강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걷다가요. 네. 그 다음에 도전한 게, 그래, 내 자신의 이 두려움의 한계를 한번 이제 도전해 보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한 게 남파랑길 갔어요. 오. 저기 남해에 가면 네. 앵강 다수길이라든지 뭐 발행의 길이라든지 굉장히 아름다운 네. 바다와 바람과 숲과 이런 길, 옛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바람, 나무, 햇살 길이 있는데, 거기를 남해 바랏길하고 남파랑길하고 이제 중복되는 길도 있는데, 거기를 한 5일 동안 120km를 걸었어요. 그 아름다운 길을 걸었는데 하루에 한 20km? 그 정도를 마을길이죠. 네. 옛 마을길, 숲길, 이렇게 바닷길 이런 데를 하루에 20km씩 5일을 걸었는데 120km 걸었거든요. 5박 6일이죠. 그렇게 걷고 왔는데, 정말 이 걷기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정말 제 안에 너무나 네. 자신감이 생기고요.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이렇게 내려앉고요. 뭔가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겼고요. 걷기를 통해서, 아, 이제는 내가 산티아고도, 네. 산티아고 순례길도 내가 한번 꿈을 꾸고 도전해보면 하겠구나. 그렇다면 거기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 또, 거기 순례길처럼 잘 해놓을 때가 있대는데, 네. 거기 가서 내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하면서요, 네.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관찰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도 보면 걸으면서 온갖 거를 오감으로 다 느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걷기가 전에 걷기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치유하고 변화했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게 걷기였구나. 이런 생각을. 걷기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뭐 신체적인 그런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네. 바쁘는군요, 이게. 네. 그래서 특히 우울증 환자 할 때 저는 네. 이제 치유 방법으로 많이 과제를 내드리는 네. 게 햇볕 샤워를 하면서 걷기. 이거를 많이 과제를 내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호르몬도 그렇고요. 몸의 균형도 그렇고요. 심신이 건강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걷기.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화가 날 때도 그렇고 네. 우울할 때도 그렇고 뭔가를 창조적인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도요. 걷기, 우리는 이제 또 뭐 유명한 사람들은 산책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사색 산책이라고 그러는데 네. 걷기를 통해서요. 걷다 보면 뭔가 딱 발상이 떠올라갖고 네. 가다가 말고 돌아와서 막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네.